여러분, 게임할 때 여러가지 제품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헤드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를 통해 집중을 하고 조금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막상 헤드셋을 구입하려고 하면 금액도 너무 다양하고 성능도 어떤 게 좋은지 몰라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게임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헤드셋 제품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포스 H3 Pro ANC 무선 헤드셋 제품입니다. 이 제품 성능, 기능 엄청 뛰어난데요. 제가 제품을 보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포스의 음질 튜닝, 이 부분이 제나이저 협업 노하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청기를 만들었던 그런 노하우까지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운드는 인지 음향을 적용이 되어 있어서 깊은 베이스와 좋은 방향감, 네,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에 DAC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 자체도 넉넉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특징들이나 여러가지 이제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제품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포장 자체는, 네,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본품 헤드셋이 이렇게 있고 선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동글, 충전 그리고 PC 연결을 도와줄 수 있는 USB 케이블이 무려 2m입니다. 그리고 콘솔에서 연결을 해서 게임을 즐길 때 또 써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사극 헤드셋 마이크 통합 케이블이 1.5m짜리 이렇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동글 연결하는 케이블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헤드셋에서 이 마이크를 탈착한 다음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커버 플레이트가 이렇게 별도로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제품 자체를 되게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제품을 처음에 딱 보자마자 여기 쿠션 부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든다, 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옆에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 귀 닿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약간 벨벳,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중 재질의 쿠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멀티 조인트 힌지라는 부분인데요. 그 헤드셋 바디를 얼굴에 맞게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착용을 했을 때 귀에 딱 맞게,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제품을 들고 이렇게 처음에 들어봤는데 되게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무게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308g 경량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가볍게 하다 보면 내구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이쪽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이 헤어밴드를 연결하는 이 부분은 메탈 소재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튼튼하면서 경량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오른쪽 부분,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다이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볼륨 조절을, 네,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직관적이라고 좀 보여졌어요. 아까 전에 마이크 탈착을 한 다음에 커버 플레이트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이크를 탈착하는 게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힘을 주면 자석으로 이런 식으로, 네, 탈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네, 이렇게 커버 플레이트를 씌우게 되면 마이크가 없는 헤드셋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재미있는 게 이렇게 마이크가 올라가 있으면 마이크가 오프 상태고 이렇게 내렸을 때만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 오프 기능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제품명에 ANC가 들어가 있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C 기능은 여기 하단부에 ANC 버튼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따로 테스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외부 소음을 이제 대응을 해줘가지고 그걸 줄어들게 해서 내가 실제로는 그 외부 소음을 못 듣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는 기능이잖아요.
이 기능을 쓰면 46dB 수준의 소음 감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착용을 했을 때도 뭔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ANC 기능이 있는 헤드셋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특별한 기능인가? 뭐 더 특별한 기능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그거 말고도 재미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점프 믹스 기능이라는 건데요. 이 점프 믹스 기능이 어떤 거냐면 두 개의 디바이스에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무선이나 아니면 USB나 3.5mm짜리로 연결을 해가지고 동시에 블루투스까지 연결을 한 다음에 두 개 디바이스에서 동시 음원을 스트리밍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자료 화면 따로 준비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아 이런 기능이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제품의 특징들 뭐 자료 화면과 같이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럼에도 이 헤드셋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 보통 게임을 하게 되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 성능도 어느 정도 괜찮아야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테스트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어서 실사용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을 착용을 했을 때 모습도 궁금할 것 같아서 요걸 한번 써볼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착용이 가능하고 이게 정면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땐 이런 모습이에요. 반대편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 마이크를 사용할 때 이렇게 내려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용 안 할 때는 이렇게 올리면 마이크가 오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크 자체가 난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떼서 이렇게 플레이트 커버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떼려면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밀게 되면 플레이트 커버가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착용을 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착용을 하고 제가 여러가지 게임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 이제 하는 게임이 젤다의 전설을 이제 한번 끝판 깨고 나서 좀 비슷한 게임이 원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즐겨보고 있는데 이 헤드셋을 꼈을 때 소리가 되게 저는 깔끔하다라고 좀 느껴지다 보니까 되게 괜찮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뭐 블루투스도 되지만 유선으로도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다이얼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기 화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움직여요. 그냥 이 헤드셋만 장착하면 게임이 다 된다. 그런 점이 있고 자, 또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나 좀 주변 환경들이 조금 약간 노이즈 같은 화이트 노이즈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여기에도 살짝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 밑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을 딱 키게 되면 진짜 게임 소리만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이 정말 약간 실감나게 할 수가 있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유선으로 하는 게 좀 막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데스크탑을 사용하면 뭐 당연히 원래 유선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빼고 여기 이거 동글 잘 보이죠? 이 동글을 이렇게 껴주게 되면 이렇게 무선으로도 데스크탑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냥 잘 만들었어요. 헤드셋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바로 즐길 수가 있다. 저는 사용하면서 이런 점들이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게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게임 자체를 엄청 실감나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랜 기간, 장시간 동안 이걸 착용을 하더라도 여기 옆에가 되게 부드럽고 이쪽 헤어밴드 위쪽도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전혀 막 이쪽이 아프다라던가 뭐 불편하다라던가 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한 그런 헤드셋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이크도 별도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친구들과 채팅을 할 때 뭐 채팅을 하는 거를 직접 녹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음성 녹음기 윈도우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거죠. 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있고 이 화면에서 통해서 나오는 이 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되는 거를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게 되면 이런 목소리로 대화를 한다? 네, 상대방이 이렇게 들린다. 되게 깨끗하고 목소리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게임을 할 때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확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가 오프가 되는데 그때는 녹음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계속 말은 계속 한번 해볼게요. 네, 오프가 됐다 보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꺼놓고도 네, 사용이 가능하다. 그냥 온오프가 엄청 간단하다. 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영상을 통해서 이 마이크 테스트 영상 네, 보셨듯이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 채팅을 할 때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정말 잘 전달될 수 있겠다. 그런 신뢰도가 오히려 더 생겼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할 때, 뭐 헤드셋을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뭐 나는 가끔씩 마이크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을 하면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다가 여기 세팅들. 그러면 나는 뭐 이퀄라이저나 그런 것들을 직접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는 전용 프로그램 또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퀄라이저나 아니면 7.1 채널. 네,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이 헤드셋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이크 세부 세팅도 가능하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들어간다거나 네, 그런 세부적인 세팅을 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셋을 구입을 하실 때 너무 저렴한 제품은 아무래도 안 좋죠. 그렇다고 비싼 제품 진짜 많이 있잖아요. 비싼 제품 사기에는 뭐 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고 그런데 가격도 적당하면서 성능까지 우수한 제품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바로 이 제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포스 H3 Pro ANC 무선 헤드셋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 역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